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와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가 딱 됐죠. 쌀쌀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 바로 산속에서 요즘 날씨에 뭐가 있나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뭐 간단한 간식 같은 것 좀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올라가자. 자 올라가자. 와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낙엽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올라왔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와 일단은 계속 쭉 올라가다가 뭐 돌 안에나 나무 같은 거 뒤져보고 어떤 생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와 이제 날씨는 좋다. 여기 뭐 있나 한번 볼까? 자, 여기 아래는 아무것도 없네. 와,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아 지금 가을, 애매한 가을이라 그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와 뭐라도 그래 나을 줄 알았는데, 나무를 이렇게 이런 게 봐도 뭐 이상한 좀 잡충 같은 것도 없고, 뭐지 다 죽었나? 아휴, 좀 더 올라가다가 이제 좀 쉬는 데 가서 간식 좀 먹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깃털, 무슨 깃털이지? 까치 깃털인가? 되게 크다. 와 씨, 왜 옛날에 깃털로 펜 대신 썼는지 알 것 같네요. 끝이 진짜 간단해요. 아 여러분, 중간에 지금 좀 쉬려고 이렇게 좀 중턱쯤 여기 책상을 찾았습니다. 와 일단은 제가 이번에 좀 협찬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이번에 협찬 받은 이제 물만 넣으면 데워지는 친환경 식품 용기입니다. 물을 반컵 분량 정도 이제 소량을 넣어준 다음에 캡을 닫아주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스팀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 뭐 이제 불 이런 걸 대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두 가지를 이제 협찬받게 되어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볼 건 이제 산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이제 삼각김밥. 이렇게 한번 삼각김밥도 한번 데워서 먹어보고, 이렇게 핫바 종류까지. 핫바도 이제 한번 같이 데워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 즉석 떡볶이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보죠. 자, 일단 먼저 이 동그란 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를 일단 좀 뜯어가지고. 사용법은 이렇게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용기가 이제 하나씩 있고, 이제 두 개가 한 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아마 이제 음식 담는 용기고,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발효핀인가 보네요. 이제 일단 하나는 좀 옆에 놔두고 제가 이걸 먼저 써볼게요. 발효팩. 주니까 이제 반분량의 물을 넣어놓고, 튀기 나오면 7분 정도 이제 전후에 음식을 넣고, 뚜껑을 열고 음식을 넣고 뚜껑을 닫고 5분 뒤에 따뜻하게 먹으래요. 와 30분 이상 뜨겁게 해준다네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있다 아래다 넣는 거겠죠. 이제 여기다가 발열제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는 거겠죠. 이렇게 뜯고, 오 요건가 보네. 이렇게 발열제 넣어주고 딱 이렇게 딱 닫아주고. 네 일단은 요거 열어주고 음식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음식은 즉석 떡볶이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저것 뭐 많이 들어있는데, 자 한번 해보자. 자 이 안에 이제 떡을 넣어주고, 방울 튀김 같은 것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떡볶이 소스 가루 된 거 이렇게 싹 넣어주고, 계란이 있어가지고 계란도 좀 까서 넣어주겠습니다. 계란까지. 물 일단 여기다 부어줄게요. 이거 음식 자체에도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음식 뚜껑을 닫고 이제 바로 여기다가 물 한번 부어줄게요. 반컵 분량이니까 이제 조금만, 엄청나게 조금만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넣었어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스팀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뭐야, 오 와 여러분 깜짝 놀랐다. 이 갑자기 이렇게 스팀이 쫙 나오네요. 와 신기하다. 이제 여러분 여기다 물을 넣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게 스팀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여기 자 이제 한 7분 정도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닫고선 또 5분 정도 있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핫바하고 삼각김밥까지 해서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요거 스팀 이제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주변에 뭐 생물이 뭐가 있나 좀 찾아보다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린재 발견했어요. 이건 무슨 노린재? 얼룩 노린재인가? 어쨌든 여기 이렇게 노린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요거 요나무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와 잠시만. 오오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없어요. 자, 이제 이런데 이 사이에 이제 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틈을 이렇게 좀 찢어주면 이런데 틈에 이제 하늘수 유충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야? 진짜 하나도 없네. 와, 어디 갔대? 여러분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와, 얼추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와, 오, 오, 안에 따뜻해요. 오, 오,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이 좀 뜨끈뜨끈한데요? 오, 생각해보면 다 된 것 같고, 일단은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핫바가 있거든요? 핫바? 핫바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오, 다 익은 것 같아요, 뭔가. 핫바, 오,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로 하면 진짜 뜨겁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만큼 아닌데? 그럼 진짜 차가운 거 줬는데 그냥 따끈따끈하게 딱 잘 익었습니다. 자, 이번엔 삼각김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딱 겉에 만져보면 딱 따끈따끈해요. 김밥. 진짜 밥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자레인지 돌렸다기보다는 살짝 보온시켜놨던 밥 있잖아요. 너무 뜨겁지 않은 그 밥,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여러분, 야, 요것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와, 지금 국물이 원래 이렇게 국물 있는 떡볶이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어. 국물이 생각보다 뜨끈뜨끈한데요? 신기하다. 오, 따끈따끈해. 지금 해도 벌써 지고 있고 오늘 뭐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산에 올라오니까 진짜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 여유 찾으러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이제 보온 용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맛있는 거까지 먹을 수 있고 일석이조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물체집, 내려오는 생물체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